선생님 마법을 부려줄 거야. 아니요. 아, 예쁘지? 이렇게 잘생기셨죠? 오늘은 예비 플로리스트 체험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꽃수업을 여러분들한테 해줄 건데 오늘 만들 거가 하트 꽃다발이에요. 하트 꽃다발. 누구한테 줄까? 오늘 만들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 시원이는 누굴 제일 사랑해? 나. 너를 제일 사랑해? 응. 가은이는 누구한테? 미래에 하트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 우리가? 그치?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이렇게 하트 형태의 모양인데 그러려면 가지 하나를 가지고 반쪽의 하트를 만들고 또 다른 가지로 반쪽의 하트를 만들어서 예쁜 하트를 만들 거야. 잘라줄 수 있지? 자, 잘라봐. 아빠 사탕수수 달아? 이때 손 조심하고. 내가 손을 조심할게. 그래서 여기 손 잡는 이 부분에 너무 두껍지 않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잘라주고. 아우 예쁘다 싶을까? 해줄거지. 우리가 이렇게 하트를 만들었잖아. 우리가 색칠 공부할 때도 이 하트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입히는 거야. 오늘은 우리가 핑크색 장미로 여기다가 컬러를 입힌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하트 안에다가 이 파리를 채워주는 거야, 먼저. 파리요? 어? 파리요? 그런 거. 파리? 이 파리. 입이야. 파리를 왜 채워? 유칼립투스고, 여기 보면 잘 봐봐. 여기다가 어떻게 넣어주냐면, 요 사이에다가 살짝 끼워서 다시 한번 잡아주고. 아니다, 요 하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몸 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뼈가 있잖아? 뼈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꽃 넣어주기 전에 여기에다가 형태를 먼저 잡아줘서 이게 꽃을 잡기가 더 편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가운데 거 보자. 봐봐. 어우 야 완전 예쁘다. 우리가 안 됐어? 밥이야. 예뻐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장미를 넣으면은 장미를 그 위에다가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살짝 길이감을 조금 더 짧게 해서 계단식 배열을 하는 거야. 계단식? 그치. 위에는 조금 더 높게 아래로 내려올수록 조금씩 조금씩 낮춰서 그래서 이 면을 하트 면을 메꿔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트 잡고 있는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높이를 조금씩 더 낮춰서 이 하트 면을 채워가는 거야. 이렇게? 와 너무 잘한다 시원아. 와 너무 잘하고 있어. 길이 그 다음 거는 조금 더 짧게 잡아주고. 아이니는 어디가 앞이야? 맞춰봐. 여기? 그치? 그러면 꽃이 나를 보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하면 꽃이 어떻게 하고 있어? 뒤돌아보고 있지? 토라져 있지? 그러니까 나를 보고 있게 예쁘게 예쁜 방향을 그렇지 그렇게 해주는 거야. 자 아이나 이거랑 그거랑 어떤 게 다른 것 같아? 아니 얘가도 뭔가 좀 더 안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비어있잖아. 조금 길게 넣어주자. 시원이 여기 잡고 있어봐. 여기서 이렇게 잡고 그리고 얘도 토라져. 우리 토라진 아이들 다 이렇게 앞으로 다 바꿔주자. 잘 보세요. 보세요. 선생님 마법을 부려줄 거야. 자, 잘 봐. 아이고, 예쁘지? 이렇게 잘생기셨죠? 자, 보세요. 선생님이 또 두 번째 마법을 부려볼 거야.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얘를 뒤에서 들어갔지? 근데 끝나기 전에 살짝 내가 비어 보이는 공간이 조금 보일 수 있어. 그럴 때 우리 아까 처음에 썼던 유칼립투스를 살짝만 슉슉슉슉슉슉 해줘요. 그치. 슉슉슉슉슉 해갖고
해갖고 여기 비어 부분 있는 부분을 조금만 더 채워봐라. 너도 시원이도 슉슉슉슉슉 해봐. 그렇지? 아이미도 슉슉슉 하자. 자, 아이니 거는 자, 어디가 비었냐면 여기가 조금 비었지, 그치?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만 더 채워보자. 아, 예쁘게 리본을 묶어줄 건데 요거는 이제 요 리본으로 요 까만색 케이블 타이 묶어있던 그 부분을 예쁘지가 않아서 이 부분을 가려주기도 하면서 장식을 하는 느낌으로 갈게. 이렇게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리본을 모르고. 그치, 리본은 사실 아직 저기 성인들도 아줌마들도 못 잘 못 묶어, 어려워서.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하트 꽃다발 예쁘게 다 완성했죠? 네. 저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예쁘게 너무 예쁘게 다 완성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시원이는 시원이한테 선물하고 아이니는 엄마한테 선물하고 아니 저는 할머니한테 자. 이렇게 해서 사랑 고백을 오늘 가서 꼭 해보세요. 사랑 고백 말이야. 시원이는 시원이한테 사랑 고백하면 돼. 시원아 너무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꽃이야 진짜로. 위로. 오늘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또 우리 꽃 수업 할까요? 네. 다음에 우리 어떤 거 수업 할까요?